장맛비가 잠시 쉬어갔던 지난 주말 저녁 한 커플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커플이죠. 아, 예. 아, 드디어 결혼식이네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나 류필리 커플. 많은 취재진들의 관심 속 등장한 두 사람은 17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한 연예계 대표 연상연하 커플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월드컵 미녀로 주목을 받으며 가수로 데뷔해 건강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나 씨. 새신랑 류필립 씨는 2014년 발라드 그룹 소리얼로 데뷔한 신인이었는데요. 3년 전 사랑을 키우기 시작한 두 사람. 당시 필립 씨가 군입대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미나 씨는 부록의 고무신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한밤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앞으로 두 분도 궁금하거든요. 결혼 계획이 있긴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는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던 올 봄,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며 불타는 사랑을 증명한 두 사람. 자기야, 근데 마이애미 남자들은 자기처럼 이렇게 다 여자들 이렇게 잘 도와줘? 자기처럼? 자기 정도 이뻐야 잘해주지. 네. 자기 정도 이뻐야 잘해주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공개해왔는데요. 혼인신고나 하신 지 좀 됐는데 분이 그래도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고 정말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좀 벅차오르는 느낌? 두 분 원래 울음 많으신 걸로 유명한데 네. 오늘 결혼식 하시면서 너무 울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하셨어요. 아우 발톱 걸렸네. 지금 눈물이 조금 나고 있어가지고 저도요. 휴지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메이크업 예쁘게 했는데 다 지워질까 봐. 아마 저는 일단 울고 시작할 것 같아서요.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울지 마, 자기야. 어떡해요. 그런데 장난처럼 내뱉은 말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최대한 꼬집으면서 참으려고. 텐데.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속수무책으로 오르는 새신랑의 눈물. 아, 이미 감정이... 결국 류필립 씨의 수도꼭지가 개방됐는데요. 자기야, 너무 멋지고 착한 신랑을 휴지 좀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나까지 울잖아 그러지 마. 너무 멋지고 착한 신랑을 만나. 이 좋은 날 새 신랑이 눈물을 흘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9살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주변에서 어떻게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17살이라는 나이차가 만든 편견으로 상처가 생겨버린 두 사람과 가족들.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왜 울었어? 아니, 좋아서 나는 거지. 행복해서 그런 거죠, 뭐. 우여곡절이 많은 끝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는다는 게 되게 축복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계획은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둘 셋 낳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가능할지. 네,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노력해.